자, 두 분의 멋진 시연이 시작이 됐습니다. 두 분 중에 또 두 분 다 너무 멋진데 한 분이 요즘 또 유튜브 스타로 떠오르고 계시다고요. 예, 아주 유튜브의 핫한 스타 네. 김원태, 웅태 동생 원태입니다. 누구 동생이요? 웅태 동생. 아, 친동생 분이세요? 친동생은 아니고 네. 친형제처럼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렇군요. 네네. 아, 웅태 동생 원태다. 어떻게 그렇게 또 SNS상으로도 많은 사랑을 받으실까요? 본인이 많이 노력을 했고요. 네. 요즘 그 모던 프로댄스 스포츠를 선수로 하면서 네. 요즘 챔프댄스 학원을 운영하면서 유튜브를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굉장히 그 사교댄스를 잘 가르치고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구독자분들 유튜브상에서 이게 많다는 거는 춤에 대한 인지도가 높다는 그런 반증도 되는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이 박가희 위원님은 따로 뭐 SNS나 유튜브 이런 걸 통해서 춤을 좀 어떻게 보급하고 계신가요? 네, 저도 유튜브를 하고 있고요. 네. 아, 저는 이제 그냥 재미로 올렸는데 이제 요즘은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락도 많이 오고 더 네.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보시는 분들, 시청자분들 반응이 어때요? 아, 역시 가이다. 아, 역시 가이다. 네. 어떻게 그런 말씀을 저렇게 자연스럽게 하시는지. 정말 깔끔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두 분 시연은. 예, 끼가 많이 동반이 돼 있죠. 네.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런 동작들입니다. 그렇군요. 아니, 굉장히 그 우리 여성 파트너분도 풋풋하고 깔끔한 무대를 보여주시는 것 같은데 박가희 위원님 어떠세요? 네, 아, 제가 좋아하는 춤사위라고 할까요? 지금 보세요. 지금 보면은 과연 저분들이 파트너일까? 남매일까? 약간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러게요. 네, 그렇게 착각이 들도록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춤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제가 오늘 지금 이렇게 가까이에서 보니까 남성분이 지금 보시면 굉장히 저 부드러우면서 허리 눌림을 한번 봐주세요. 네. 네. 너무너무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춤 사이로 구사하고 계세요. 아, 그렇군요. 여성분들이 보실 때 저런 춤 사이를 좀 좋아하시나 봐요. 부드럽고 감미롭게? 그럼요. 춤도? 여성분들은 네. 거친 것보다는 저도 제가 이제 춤을 출 때는 여자 역할을 하다 보니까 남성분들이 거치게 하면 여성분들이 튕겨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네. 네. 근데 지금 시연하고 있는 저분들은 특히 남자분은 굉장히 부드럽게 리드를 해주고 계세요. 저 손목 한번 봐주세요. 손목. 손목이 동작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네. 남자 품 안에서 놀고 있잖아요. 네. 저 역시 이 음악도 지루박인 거죠? 그렇죠. 지루박 육박에 맞춰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좀 브루스 동작인데 지루박에서 응용해가지고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뭔가 네. 이렇게 자이브 동작이 나오는 것도 같고요. 원래 아닌가요? 이제 춤 자체가 스윙이나 네. 자이브나 살사나 이런 데서 그 가져온 춤이 지루박이기 때문에 네. 그런 동작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 저도 이 프로 하면서 여러 가지로 배웁니다. 네. 배운데 자꾸 까먹어. 문제는. 아, 종합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합춤이 네. 지루박이다. 네. 네. 이 사교댄스에는 모든 춤이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 아주 멋지게 춤을 추고 있죠. 지금 춤에 빠지고 있습니다. 제가. 자, 시청자 여러분도 잠시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지우개 지어 연기 유치
왜 이렇게 말씀이 네. 없으세요? 춤에 빠지신 거예요? 네, 지금 저 남성분 김은태 씨는 포스가 남달라요. 그래서 카리스마가 아주 독특한 카리스마가 강하네요. 그래서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게 흔들리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아, 네. 자, 앞선 무대에서는 상큼함이 돋보였는데요. 이제 분위기가 확 바뀌어서 아, 뭔가 이 끈끈함이 느껴지는 블루스 무대 시연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김원태, 최수인 프로는 그 우리 지금 현역 모던 프로 선수님들입니다. 네. 그래서 아주 그 부드러운 그 홀드와 그 발 동작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미소가 좀 더 아름다워요. 네. 네. 지금 내추럴 턴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움이다. 역시 이 아름다운 무대에 이종진 우리 연주 선생님의 목소리가 더해져야 무대가 비로소 저희 프로에서는 완성된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생음악으로 목소리를 들으니까 혹시 더 멋지게 들리네요. 달달한 노래, 두 분의 춤 사이가 마치 구름을 날아다니는 그런 흰색의 원앙새? 네. 예쁜 새가 춤을 추고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뭐 맞아요. 정말 예쁜 한 쌍의 새 같습니다. 새. 지금 왈츠의 컨트라첵 동작이고 오버스웨이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 브루스에서 많은 분들이 요즘 그 왈츠 동작을 많이 차용해서 쓰고 있어요. 왈츠의 내추럴 피버턴. 거의 그냥 음악만 블루스지 왈츠 공연을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아주 춤사위들이 이쁩니다. 네. 요즘은 댄스를 배우러 오시는 회원분들이 이렇게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지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예전에 그런 단순한 블루스 동작이 아닌 그 왈츠의 그 동작이 예쁘던데요. 여자 요렇게 눕히는 거예요. 라면서 그런 동작들을 많이 배우러 오세요. 네.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그런 동작들입니다. 네, 내가 어디 어디서 봤는데 이런 동작 나도 배우고 싶어요, 선생님. 이렇게 요구를 하시는군요. 지금 스위브를 같이 해주고 있는데 아주 모양이 이쁩니다. 여자분들이 스위브를 여러 번 반복할 때 참 사랑스러워요. 특히 저도 스위브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네, 지금 시연하시는 분들이 스위브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스로보스의 동작입니다. 론데 피벗. 역방향 스위브를 하고 있죠. 마지막을 컨트라첵으로. 네. 두 분 다 뭐 이미 이제 이 댄스계에서는 사랑을 많이 받는 스타의 궤도에 올라서신 분들이시고. 네, 그럼요. 네.